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늘 바라왔던 거, 네, 그전에도 백시멘트로 제가 양병기 테두리 돌리는 거, 바이오 실리콘으로 테두리 돌리는 거, 여러 영상이 있지만은,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제품 회사에서 나온 펄 실리콘, 백색 펄, 실버 펄, 골드 펄, 요 세 가지를 한번 쏴볼 건데요.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고, 이쁘면 그냥 만족해 주시고, 저도 한번 보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. 이렇게. 집은 아니지만, 제 교육장에서 이렇게 양쪽 세 개를 세팅해 놓고,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얘가 백색이에요. 백색 펄 같은 경우는 제가 실리콘 쏘는 방법은 여러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깨끗이 다듬어 주시고, 밑에 테두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. 백시멘트가 있으면 다 제거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많이 싸지 마시고 조금만 쏠게. 그냥 지금 얘가 백색 펄이에요. 이쁜가요? 나쁘지 않네요.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백색 펄로 한번 싸봤고요. 제가 봤을 때 이쁜 것 같은데 일단 실버 한번 또 싸볼게요. 실버 색깔은 조금 진하겠죠, 얘보다. 한번 싸볼게요.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?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. 다음은 이제 한번 금색. 금색도 색깔이 조금 진할 것 같아요, 느낌에. 그래서 한번 싸볼게요. 네, 다 쌌습니다. 어때요? 이쁜가요?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, 지금. 금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여기 이쁘네요. 백색 펄이. 아, 은색 펄도 나쁘지 않아요, 지금. 요 색상.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좀 이게 되게 진했었는데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은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요?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색상을 놓고 한번 실리콘을 한번 써봤습니다. 집에 혹시 요리끼리 하고 변색되고 지저분한 양병기 테두리에 보기 싫은 것들이 있다면 발로 이렇게 한번 툭 치세요. 발로 툭 치면 살짝 치면 얘가 들려요. 그래서 깨지는 백시멘트 다 걷어내시고 이런 거 동네 철물점에서 이쁜 거 사다가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